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이제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맞아요.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네. 약간 둔하고 덩치는 크고 그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아, 약간 요즘에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그래요? 네, 굉장히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의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네. 뭐 인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네.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네.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결국도 전기 충격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 봐요. 아니 뭐 연도를 너무 아니 그냥 아무 연도나 말씀하신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아니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도 전 읽었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네, 맞아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드는 네.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고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아.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쇼. 우리는 과학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 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네. 이런 게 당시에는 그 굉장한 않나?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그렇죠. 보러 가듯이 과학 쇼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 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도망가요. 도망가요. 네, 버려요. 그랬어요.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네.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아,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예. 부모, 그러니까 어, 내가 언제 나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달라고 했어? 어, 예. 네.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나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나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네.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그렇지.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달라. 아하.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네.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소설이나 그냥 과학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